네,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자, 원래 어제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 업로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분석 일자는 어제자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 향후 움직임이 뭐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어림없이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신라젠 저희 수익 보신 분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 15% 수익에 이분은 이제 그 5% 2% 한번 요건 뭐 매도 실수인가요? 어찌됐든 신라젠 수익 축하드리고요. 신라젠 다시 한번 예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그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 자체가 예 어제 진행했던 분석 연설이기 때문에 그 감안해서 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 제가 심층적으로 예 분석을 했으니까 아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고고고 가보겠습니다. 고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층 분석 종목 심층 분석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할 종목은 신라젠이에요. 신라젠. 뭐 신라젠 하면은 워낙에 유명해서 진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도 이게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겁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댔거든요. 왜 떠들어댔을까? 예, 왜 그랬을까? 뉴스가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가 너무 큰 상승이 나온 거예요. 예, 한 2만 원도 안 했죠. 한 만 원 하던 게 15만 원까지 갔어. 근데 한 20명 정도, 23명 정도가 아마 인원이 더 될 겁니다.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떤 게 확인이 필요하냐면 임직원들에게 스탁 옵션을 줬어요. 스탁 옵션. 이제 주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이렇게 임직원들한테 주식 매수권을 주는 거죠. 예, 주식 매수권 아니면 그냥 무료로 뭐 주식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건데 뭐 못해도 한 5천 주식은 받았을 겁니다. 좀 뭐 저렴하게 받은 사람이 5천 주식 받았을 겁니다. 그럼 5천 주라고 하면 신라젠 옛날에 15만 원이었죠. 그럼 15만 원 곱하기 5천 하면은 이게 7억 5천이에요. 7억 5천.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이슈가 됐던 게 아니 열심히 연구하라고 해놨더니 이게 돈 버니까 연구는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네. 주식을 팔고 나가버리네. 하여튼 이런 뭐 논란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오늘 어떤 회사이고 어떤 논란에 휩싸였는지 예,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차트 분석도 함께 진행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자, 정신 차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라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면 이런 입장문이 있어요. 최근 이제 자신들이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신라젠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보면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 검찰 조사가 뭐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 조작이에요. 너네 주가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임상 관련해서 신장암, 대장암, 얘네가 암 관련해서 뭐 팩사백, 파이프라인이라고 암세포만 죽이는 그거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임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근데 이거는 회사 말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예, 실질적으로 봐야 되고 또한 다른 암종에 대한 후속 임상도 또 임상 연구자들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사백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이프라인 개요를 한번 보면은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적응증 확대 및 병용 치료법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연구 현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앞에 이제 병명이에요. 앞엔 병명입니다. 신장암, 고형암, 간암, 그리고 대장암, 흑색종까지 이제 팩사백으로 뭐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임상 1상, 임상 2상 진행 중인 거 팩사백 이렇게 돼 있고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보니까 국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 협력 기관들하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될지에 대해서 미지수인데, 뭐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보면은 실제 자기들이 적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옛날에 띄우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파이프라인 중에 팩사백 JX594 이걸 보면 팩사백은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해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암세포가 그러니까 다른 세포까지 같이 잘라내버리면 예를 들면 뭐 간을 좀 이식을 해야 되기 위해서 잘라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00%가 있는데 원래는 10%만 암이야. 근데 주변까지도 같이 잘라내서 한뭐 4, 50%를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암세포를 잘라내는 게 암세포만 죽일 수 있다면 회복도 빠르고 정말 좋겠죠. 암세포 성장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네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팩사백 JX900 시리즈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팩사백에서 이렇게 뭐 나온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딜리트 딜리트 적혀 있죠. 예,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종량을 선택적으로 살상하는 기전을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종량 선택성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하는 연구가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많은 회사예요. 기술력은 많은데 예, 조금 뭐 여기 보면 신라젠 바이오라고 또 있죠. 예, 신라젠 바이오 테라 퓨닉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뭐 제조, 품질, 규제 업무, 임상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암, 대장암, 신장암, 특히 신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장암은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예, 저희 할머니도 신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나온다면 엄청난 예 엄청난 게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원래 막 몇만 원 하던 게만 원대까지 추락한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임상 쇼크예요. 예, 임상 쇼크입니다. 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신라젠이 간암 임상 3상 시험 조기 중단을 했거든요. 조기 중단. 예, 간암 임상상 중단 발표를 한 직후다 이렇게 돼 있죠. 간암은 일단 중단을 하고 앞으로 표적 항암제가 아닌 면역 항암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내용.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 임상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는 수술 전 요법인 술전 요법 등에 전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대하던 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이 크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팩사백 임상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기 종료를 권고받은 영향으로 이게 바이오 업종이 전체가 내려왔었어요. 예, 그래서 신라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군대는 좀 그렇고, 대장이 죽으면 부하들 누가 이끌어? 예, 그것처럼 신라젠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예, 신라젠뿐만 아니라, 뭐, 헬릭 스미스나 이런 애들도 뭐, 임상 시험에 대해서, 예, 굉장히 조금, 예, 주의해야 되는 섹터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라젠 임직원이 스톡 옵션으로 2천억 챙겼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주가 최고점에서 보통주로 전환하고 경영진도 차익 실현하고 퇴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엄청 많이 벌었어 얘네. 함사한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로또 이상 되는 돈을 한 번에 벌어서 그래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검찰 조사로 지금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예, 검찰 조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6만 7777 주면은 88억 규모. 이 사람들은 정말, 예,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매도했을 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게 참, 이러고 바로 임상 3상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신라젠이 다시 좀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자를 먼저 볼게요. 너무 희망적인 것도 봐야 되니까. 자, HAB랑 신라젠이 상한가를 올라가 주면서 바이오주가 부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번 계기로
상승이 다시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코스닥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가 이끌어가는 섹터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른팔 왼팔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코스닥에선 제약바이오주였는데 오른팔이 신라젠이었다면 왼팔은 헬릭스미스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CJ라든지 좋은 기업들도 또 있는데 예, 제약바이오에선 그랬어요. 예, 그래서 HAB는 코스닥 시총 2위로 떴고 예,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투자 자문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지분 5%를 장내 매수했어요. 신라젠을. 아시겠죠?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지금 싸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블랙도 미국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신라젠이 임상 준비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HAB 올해의 논문 선정하고 삼성도 잘 됐고 한울 바이오 파마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까지 이렇게 쭉쭉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울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임상 비용 조달이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800억이란 돈이 금방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공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워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임직원들한테 신라젠이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건데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해서 돼 있죠. 원래 23명이 받는 거였는데 이 20명으로 이게 줄어들었고 보통 주식이 25만 4천 주입니다. 25만 4천 주.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25만 4천 주인데 25만 4천 주 뭐 주가 한 지금 주가로 잡겠습니다. 15,000원으로 잡아도 38억 원어치입니다. 예, 적지 않은 그 금액이죠. 이거 만약에 얘네가 매도를 한 번에 쳐버려봐. 임직원 봐봐요.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쭉쭉쭉쭉 나눠 가진 거예요.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2,000주입니다. 2,000주. 2,000주만 해도 엄청나죠. 신라진이 여기서 뭐 한 2만원까지만 올라도 2,000주면은, 야, 이상 봐. 4,000만원이에요. 예, 거의 1억을 회사가 그냥 주식을 준 겁니다.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라고 돼 있죠. 네, 미국의 펀드 그런 집합 투자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얘네가 지분을 5%까지 늘렸어요. 예, 늘렸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시가 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보일 수 있고 신라진 쪽에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합니다. 예, 호재로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임상 일상 호재에다가 블랙록 지분 확대까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여기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건 뭐 별로 볼 게 없네요. 와이어펜드 이거는 그거네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광고성입니다. 광고성 저런 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세계 최대의 운용사인 블랙록 영향이 조금 컸다고 예,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또 상한가를 또 며칠 전에 갔잖아요. 그거는 텍사백 선행요법 임상 일상 결과가 되게 좋게 잘 나왔어요. 결국 선행요법으로 좀 얘네가 회신했죠. 기존에 하던 게 아니라 선행요법 수술 전에 진행하는 거 예, 그걸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이런 호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최악이 있을까요? 예, 저는 더 이상 최악이 없다고 봅니다. 예, 보면은 이런 것들 BW 무자본으로 신주 인수권 1,000만 주를 편법해서 확보했다. BW 청약대금 가장납입 의혹 뭐 1년 뒤 사채권 조기 상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호재성으로 만약에 회사가 정말 잘 됐어 이런 거 묻힙니다. 예, 묻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압수수색이 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차트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검찰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서울 여의도에 신라진 사업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을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 예, 금액이 큰 사람도 있죠. 막 10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라젠을 좀 봤는데 여기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 누가 올린 겁니다. 이게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거 올리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제낀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락했대.
다시 올렸잖아요. 이거는 개미들 달라붙게 만들기 위해서 올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하락이 크게 안 나오고 버티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예, 버티다가 하락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떨궈서 못 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 하한가를 박아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텁니까? 아시겠죠? 신라젤은 내부 정보자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홍산 대표가 지금 임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야 이거 칼로 못 빼니까 이씨 안 되겠다. 톱으로 매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팩사백을 다시 임상처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표가 그래도 현명하게 찾은 건데 이거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십시오. 이때도 그렇고 하한가 갔을 때 이 하한가를 왜 담았을까 이 밑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얘는 제 생각에는 이제 추세를 많이 돌리고 앞으로 호재가 계속 나온다면 다시 주가는 일단 2만원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그 다른 HAB 같은 경우는 뭐 HAB도 그렇고 뭐 파미세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좀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신라제는 아직 뭐 조건부 판매 승인도 아니고 이제 임상 1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임상 조기 종료로 좀 예, 전에 손상이지. 아, 참 요거 보세요. 팩사백에 대한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였던 계약금과 마일스톤 지급액을 전액 손상 인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라진 자체가 지금 회사가 다른 제약 바이오처럼 막 엄청 이렇게 한 그건 아니 기술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종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에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이제 뭐 좀 만약에 지지하는 모습 나오면 접근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락은 일단 1차적으로 멈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아시겠죠? 어쨌든 신라제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이미 한번 저희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뒤통수 맞은 건 반창고 붙이고 예, 복수를 한번 해봐야죠.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신라젠도 아마 조금 다시 시총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통 비율이 지금 88%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은 88%를 개미가 좀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한가를 가면서 개미가 많이 털렸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라젠 예, 제가 심층 분석으로 진행을 드렸는데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고요.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손절을 잡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좋은 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세요.